사모님, 계속 입 다무시면 더 불리해지세요. 골프 파동 전날 어디 계셨어요? 사단장님이 계속 항구하시는 거 사모님이랑 관련이 있어서죠? 예? 아니 어떻게 했어요? 내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여주던데. 서검사 보고 놀란 것은 딴 검사만 봐도 막 경기 나나 보죠. 김가영이 납치된 밤에 경환이랑 사단장 사무랑 연습장에 갔대요. 9시 넘어서 끝났다니까 그 시간에 가로등 넘어갈 순 없죠. 이 와중에 와이프까지 사병 끌고 다니고 들통나면 진짜 욕 바가지를 먹고 강제 예편당할까 봐 부부가 입 다물기로 한 모양이에요. 경환이 어떻게 되든 말든. 저 혹시 어제 낮에 박경환 참고인 조사 용산소에서 끝난 시간이 몇 시였죠? 어제? 한 1시쯤. 왜요? 저 부탁 하나만 더요. 자, 잠깐만요. 어머, 뭐야? 부탁한다며. 참, 들어주나 봐라. 문자 왜? 너 조금 있다가 왜 그래? 네? 뭐가요? 너도 잘못했니? 너요? 왜 오라고 하셨어요?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했어. 사단장. 너도 일단 사단장은 놔. 하지만 박경환이 범인이란 걸 증명하려면 사단장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박무성 때는? 예? 연쇄로 묶을 심산이잖아, 너. 박무성 때도 영레이터란 건가? 박경환이? 심산이 아닙니다. 꼭 밝혀낼 겁니다. 믿어주십시오. 구멍이 너무 많아. 무리수야. 제가 말씀드렸던가요? 여자애가 납치된 날도 사단장이 이랬다 저랬다 횡설수설합니다. 범인 만들려면 만들 순 있어. 그날까지 오리무중이면. 하지만 왜?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죠. 왜 해결이 아닌 종결을 택했을까? 왜 이토록 안달일까? 알았어. 나가봐. 예. 또 황시목 뒤로 숨으려고? 차장님이 구해주길 기다리게? 검사장님이세요. 너 내가 용서해 준 줄 알아? 둘이서 무슨 작당을 하고. 말로 할 때 따라봐.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황 검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. 왜 방을 뒤졌는지, 뭐 때문에 냄새나는 물까지 쫓아 들어갔는지. 물을 들어가? 걔가? 어디 물에? 선배님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?